네, 안녕하세요. 준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죠? 어제 아이폰 SE 2세대 화이트를 개통을 했는데 필름이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사은품이라서 좀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그거를 되게 얇았어요. 그거는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오늘은 요 빅소 풀커버 가열인데 여기 뭐 써있네요. Designed by 빅소 Group Limited in USA. 뭐 미국 거라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. 뭐 이쪽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 약간 나무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고 이거를 이차 오픈하면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형이 되게 좀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? 이 필름을 굉장히 장인이에요. 본인 자칭으로. 그래서, 이거를 이제 붙였는데 되게 잘 붙였어요. 그래서 한번 리뷰를 보여드릴까 했는데, 여기 보시면은 풀커버예요. 그래서, 일반적으로 여기에 카메라. 전면 카메라랑 이쪽에 마이크인가요? 스피커. 그리고 이쪽은 왜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. 예, 이쪽에 뭐 있나? 있었나? 이쪽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여기 보시면은 옆에 요렇게 거진 진짜 요만큼의 오차, 진짜 조금 0.1mm라 할까요? 약간의 오차만 남기고 거진 다 덮었어요. 그래서 요런 식이거든요. 요렇게. 아, 그리고 앞면만입니다. 일단은 빅소는. 네. 그래서 여기가 홈 버튼이 이 되게 뭐라 말씀드려, 홈이 많이 파여서 두꺼워요. 그래서 누르긴 좀 힘든데 확실히 강화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진짜 뭐 제가 힐링실드도 붙여보고 그랬는데 힐링실드보다 더 두꺼워요. 그래서 되게 두껍고 튼튼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투과율도 엄청 좋고 이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화면이 이렇게 좀 초점 맞췄는데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실제로는 막 이렇게 좀 저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밝습니다. 네. 그래서 투과율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제가 낙하 테스트는 못해요. 이거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낙하 테스트는 못하고,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일부러 그냥 강속으로 던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깨질 것 같습니다. 네, 깨져도 금방 가는 정도로 좀 마무리 될것 같아요. 되게 두껍고 이 여기 보이시나요? 아이고 여기 아이 초점이 여기가 좀 두꺼워요. 그래서 이 엄지가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가야 돼요. 이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거진 요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덮었어요. 보통 이제 힐링 실드 제가 저번에 블루라이트 차단율이 강화율이 리뷰를 했는데 강화 필름 리뷰를 했는데 거기는 여기가 비었어요.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전부 전체적으로 다 가리네요. 힐링 실드는 약간 이쪽도 이렇게 살짝 파여 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조금 만약에 안정성으로 따지면 얘가 더 좋아요. 예. 그래서 얘는 가격은 지금 쿠팡이나 소셜 커머스 제가 이제 쿠팡에서 형이 구매 선물을 줘가지고 한 9,000원? 네, 9,0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9,000원이면 이제 힐링 실드도 제가 앞뒷면 그때 19,000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. 예, 이것도 진짜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진짜 약간 일반 필름보다 한 두배 느낌? 1.5배 더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터치도 잘 되고요. 특별히 막 터치 막안 되는 거 없고요. 네. 일단은 이제 빅소 필름은 요런 식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튼튼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제가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튼튼할 것 같고, 이 앞에를 좀 닦아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뒷면은 오늘 제가 붙였는데, 이쪽에 아이폰 SE 레드 할 때랑 똑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힐링 실드고, 이거는 오늘 한 7, 8천 원 주고 이렇게 뒷면 했는데 좋아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뒷면에 이제 이런 필름을 붙였을 때는 색깔이 아마 좀 죽습니다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스크래치 같은 흠집에 강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직 좀 오늘 붙여가지고 약간 좀 뜨는 이런 기포나 뜨는 게 있어요. 그래서
그냥 그거 감안해서 봐주, 이렇게 보이실까요? 감안해서 봐주시고, 저 같은 경우는, 애플케어 플러스도 좋아요. 다 좋은데, 조금, 애플케어 플러스 때보다는 좀 핸드폰을 좀 조심히 쓰자라는 주의라서, 그렇고요. 여러분들께, 이 필름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빅소고요. 진짜 좋습니다. 네. 추천은 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. 케이스 씨였을 땐 이럽니다. 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,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적으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 비 많이 오니까 항상 조심하시고,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!